on my mind, always, always on my mind. You're always in my mind, 24/7, 365. Promise to be by your side, swear to God, I'll risk my life. No, I hope I still have track, cause I'll leave from you. Versace. 우리 또 베르사체가 또 함께한 그런 게 또 많죠. 대표적으로 시민이 있고, 포비아 있고, 이번에도 이번 2차 경연이 이제 커버이다 보니까 편곡이 더욱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원곡을 건드리는 거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랑 의도? 메시지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편곡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키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승민이랑 이제 한이한테 한번 물어는 봤는데, 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래? 그래, 아, 원키 말고? 선택 중요해. 키는 원곡 키를 들어갈 것 같고 키예요.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 어? 아 좋죠. 너 진행 되게 잘하구나. 형 원곡을 먼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이야 스미지 빠지냐? 나 궁금한 게 각도가 이랬거든. 그래서 잘 찍힌지인지 모르겠어. 미안 곡. 오케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좀 엄청 화려한 곡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리되 그 피아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쌓고. 그러니까 지금도 스케일이 큰데 스케일 더 크게. 그쵸. 최대한? 뭔가 이거부터 처절해도 될 것 같고. 그거부터 정해보자, 그러면. 그 구성. 이제 원곡과 구성이 또 달라야 이게 더 새롭게 느껴지니까. 아, 확실한 것 같고. 처음 도입부부터 약간 빵 터뜨리는 후처럼 빵 터뜨리는 게 어떨까. 아, 도입부를 훅부터? 네. 좋은 것 같긴 해. 약간 분위기 잡아서 약간 예를 들어 뭐 필릭스가 시작하는 그런 거? 지금 랩을 시작해도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또 다른 약간 가창? 가창을 또 보여주면은 맞아, 그죠. 우리한테는 진짜 새로운 모습일 것 같기는 해. 보컬과 랩의 그 약간 주고받는 그런 맞아. 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그대로 살릴까? 그러면? 그럽시다. 어차피 랩도 플로우 다 바꾸고 하면은 새로울 거예요. 네, 네, 새로운 완전 다른 느낌일 것 같군요. 피아노 반주 먼저 찍어볼까? 빵! 서스펜스 있게 뭐지? 하다가 괜찮은데? 오! 이럴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찍어볼까? 어우 좋아요. 최대한 원곡 느낌을 이제 해치지 않으려면은 그치 코드진도 아마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신에 이제 메인으로 쓰이는 라인을 좀 새롭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완전 약간 이렇게 하고 바로 후렴이 탁 들어가는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몰입도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 그치? 딱 집중은 확 될 것 같아. 오, 귀여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오케이. 약간 원곡 자체가 약간 사랑하는 연인한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보다 뭔가 공통되게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개사를 하고 되게 처절한 분위기 있잖아. 그런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플로우 자체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랩으로 하면 되니까. 트랙 왔어요? 트랙 그거 공유 줄게. 구간 반복을 해놓고 다 썼나요? 네, 대충 다 썼습니다. 그냥 그게 처절하다는 게 계속 약간 키워드로 꽂혀서 얘기로 달려. 두 손을 뭐, 아 이게 원래 영어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 말하지. 예? 네? 아 그게 아니고 이거 약간 괜찮아? 그거예요. 결심했어. 아, 이 어였어? 아 진짜 그거야? 아 장난이야.
장난이고 이런 건가? 애드립 애드립 쪽은 되게 달려. 네가 어떤 모습 안녕.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목숨마저 걸 수 있다고 울부짖는 낙하나의 존재를 보장하면 내게로 달려.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어도 이 말이 전해질까 전을 위로 울부짖는 네 목소리가 더 커지게 퍼뜨려낼 수 있도록. 뭐 대충 형이랑 나랑 나누면 아, 주고받는 느낌.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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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썼네. 참이는 일단 1절 벌스 원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썼어? 네. 사실 뭐 오늘 꼭 다 끝낼 필요는 없으니까. 소중한 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꼭 너한테 갈 거야 하면서 약간 기도를 하는 듯한 랩인데. 비참한 보는 밤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옆에 너둠을 건넨다. 이야기로 가고 있다. 라임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여기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연기랑 섞어서 진짜 하면 진짜 임팩트 장난인 것 같아. 그쵸. 임팩트 강하게 훅으로 딱 노래를 지르잖아요. 맞아 맞아. 한번 죽여줬다가 울부짖은 나올 것 같아. 쓸 때가 너무 많고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맞아. 아니 여보세요? 에, 에 비행기 티켓 좀 끊어주세요. 어디로 가게? 도망갈래. 숨속에서 가사가 다 나와 있게. 농큰 이제 연습실을 빌려서 같이 좀 더 넓게 이제 춤을 출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연습하기 전이어서 몸에 열이 다 안 올라가지고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게 뭐야? 코카야 이거? 아, 이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4월 2일 금요일 11시 37분 팀단 연습 시작합니다. 잘 봤는데 인사 잘 돼. 어휴 안녕 카메라야. 어 나는 여기가 끝인 것 같다. 안녕 잘 있어. 여기까지가 끝인 거 보. 힘든 만큼 또 열심히 할 거라서 하, 잘해야죠. 스테이한테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일들을 잘해야죠. 우리 스테이 많이 기대했어요. 왜 도망가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입니다. 사실 오늘 킹덤 첫방날이에요. 정말 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 우리 승민 씨 대면식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민준이도 일로 와요. 민준이 일로 와. 여기 아유. 빨간 옷 입은 형아 이름 뭐라고 했지? 저 창빈. 아 그지. 아. 이 형은? 호주에서 왔는데 내 한국 이름이. 애기 가자.
아니야. 아, 왜? 우리 애기가 필요해요. 네, 제가 나이 너무 많이 먹었군요. 네, 아무튼 제 이름은 이용복입니다. 네, 한국 이름이고요. 용복이입니다. 타이밍만 이거 찍어. 언제 했다고? 누가 눈치 보고 죽어. 누가 먼저 죽지? 내가 차트 끊어줄게. 그래. 내가 앞이니까.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이게 꽃입니다. 하비오맨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켜져. 거의 다 도사비 부분이 꽤 높은 음역대니까 목을 잘 풀고 해야 목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들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왔어요.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갔다 와서 빨리 나아야겠어요. 계속 갈려 목이.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어렵고. 얘는 최대한 승리 대칭만 잘 유지해줘. 네. 얘는 아니면 너가 이 둘 사이로 와. 그래야 최대한 안 비어 보이니까. 오케이. 안쪽으로 이렇게. 아, 다 왼쪽이 아니고 반대로. 안쪽이야. 안쪽.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쪽 사람들도 좀 더 에너지가 좀 더 느껴졌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창빈이의 엄청 달리는 랩이 있잖아요. 좀 더 계속 끌어가는 트랙에 그런 서포트가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보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좀 더 뭔가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 잠깐 빨리 저장해 놓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네요. 망했군. 그? 에? 쇠구리였어. 자, 그럼 저희 다시 이만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땡겨줘. 진짜 많이 찢어. 그러니까 영상은 따로 있고. 많이 가네. 나이스. 됐어. 됐어. I just pray. 아 제가 예 알겠어요. 뭔가 올라온다 싶은 네가 자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 손으로 너무 많이 붙였잖아. 예 알았어요. 지금 되게 제 예 알았어요. 하기는 석상 오는 거 보고 석상 보고 이거 좀 정하자.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네 완전 가리는지 잘 모르겠어. 최대한 가리고 있어. 여기가 옆이 너무 잘 보여서 차라리 스톤 뻗고 있어. 블랙에서 거의 내가는 감독님이랑 확인해보자. 아 네네. 죽어도 난 네 앞에서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불러내 불쏘 다시 불쏘 아 그래 뭐 그래 아니 뭐 아 그거를 죽어도 난 네 앞에서 가상가 스타일. 어디야? 우리 여기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요. 여기 기준으로 설명 종화가 여기 센터에 있겠지? 아, 여기야. 어, 죄송입니다. 사실 하루 전날이. 어? 저희 미안해, 에너지가 땡겨. 어, 좋아. 진짜 좋아.
하체. 저는 하늘을 납니다. 못하겠죠? 저는 하늘을 날아요. 감사합니다. 내일이 경험이라서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요. 커피 안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저희 경연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형이랑 연습 하기 싫어요. 저도 얘랑 연습 하기 싫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좀 중점을 둬서 전달. 그냥 감동. 그 저희가 준비한 그런 게 전달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잘 표현하고 싶고. 2차 경영 화이팅. 항상 무대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 스테이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대했어요. 아니야, 못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발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 한 번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스텝 아웃. 아, 이게 왜 우리냐고, 이게. 우리, 내일. 킹덤 하니까. 목을 쓰면 안 돼요. 퓨전. 뭐. 갑시다. 내일. 기 뭐야 다시 해봐. 일본어야? 아 기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 봐요. 아 진짜 힘드네. 어디라도 뛰어들 갖고 위한 너만 있다면 I don't care.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만 있어줘 죽을 걸 난 네 옆에서 I'll be your man Baby, I pray.